저는 처음에 이제 이 섭외를 받았을 때,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되게 흥미로웠었어요.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대에서 해야 된다는 것과 한 1, 2개월 전에 아까 말씀드린 제 인문대 학생이 저한테 컨설팅을 해달라고 해서 와가지고 커넥션을 가지면서 저 나름대로의 그 충동이 뭐였었냐면 아 인문대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메디컬 필드의 이해라를 한번 이해를 시켜주고 싶다. 라는 것과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부분에 파티피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그걸 좀 인크리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었었습니다. 엄청 좋은 질문인데요. 근데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사람들은 분명히 또 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겠죠. 불가능은 없다라는 겁니다. 생각을 하게 되면 마우스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. 뭐냐면 첫 번째는 브리딩, 그러니까 새끼를 낳고 기르는 타이밍이 되게 짧아요. 빠른 시일 내에 그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얘네들 새끼를 많이 낳아요. 예를 들어서 침프 같은 경우는 인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. 한번 그거 하려면 그러면 몇 년 기다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사실은 시간 다 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파이널로 침프를 쓰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은 결국엔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간다면 그래서 마우스의 장점이 있는 거고 그 마우스의 장점에 휴먼이라는 시스템을 인그래프트 혹은 접목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효율적인 어떤 그리고 새로운 드럭 디벨로먼트를 하고자 하는 게 지금의 그거겠죠. 하지만 아까 인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또 다른 마우스를 그러니까 마우스를 대체할 수 있는 더 이피션트한 방법은 없을까? 사람들이 찾아내겠죠.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네.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.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와 마우스를 비교하기는 되게 어려워요. 왜냐면 먼저 사이즈가 되게 적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마우스 to human, 마우스 키드니, 마우스 heart 를 사람한테 한다. 마우스는 진짜 제가 보기엔 엄청 작거든요.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휴먼에 어플라이 하려면 어느 정도 relative한 비슷한 사이즈가 돼야 돼요. 그러면 비슷한 사이즈가 된다는 것을 봤을 때 보통 뭐가 제일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. 사이즈 면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더그도 있고 돼지도 있고 말도 있고 뭐 블라블라. 그러니까 심플하게 보면 돼지가 제일 비슷하지 않을까요? 그죠? 사이즈가 개는 좀 더 작을 것 같고 그러면 단순한 사이즈가 아니고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. 뭐냐면 돼지가 가장 적합한 이유가 뭘까? 오히려 개나 아니면 다른 것들은 왜 적합하지 않을까? 그러니까 종간의 면역 반응의 정도를 사람들이 그 전에 다 테스트를 해봅니다. 그래서 적어도 너무 강하게 반응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동물들은 우리가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. 그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도 유전자 변형 돼지라고 얘기했잖아요. 그러니까 genetically 어떤 modification, 그 genetically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종이어야 돼요. 예를 들어서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아, 돼지가 가장 좋을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선택을 한 거겠죠. 그 얘기는 뭐냐면 충분한 실험들을 사람들이 한 겁니다. 왜 reason why 우리가 피그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충분한 걸 했고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마우스를 비교하는 건 아까 사이즈 면에서도 그렇고 그거는 좀 그렇고 그럼 이제 또 이런 겁니다. 그러면 다른 동물들은 대체할 수 없을까요? 대체할 수 있겠죠. 아마도 어디선가 사람들이 트라이를 하고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거에 대한 오픈 퀘션이고 그거에 대해서 계획하죠. 그렇지만은
지금까지는 아마 피그가 그 이종 장기 중에 피그나 아니면 침프 또 좀 차이가 있겠지만 피그가 가장 많은 성공률을 그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